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입니다. 예상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파월의 매파적 발언으로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규칙부터 확인해 볼까요? 도전자들은 369%의 수익 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그날 공략할 기업과 매수가를 제시하고 100초 안에 브리핑해야 하고요. 목표가에 터치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됩니다. 매달 1일에는 목표가 달성 1위를 뽑는 만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최현덕 매니저가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인성정보로 9%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코어도 확인해 보시죠. 최현덕 매니저가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역시 이창원 매니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소개해 주셨던 인성정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8.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인성정보 어제 중국의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원격 의료로 갈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미 원격 의료가 좀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일단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오면서 오늘은 좀 약간 좀 조정이 좀 나아지고 있죠. 일단은 좀 매도 완료하면서 매수 보류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컨텐츠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웹툰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아바타가 이제 어제 개봉하면서 이 디즈니 관련주까지 같이 좀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이 디즈니하고 이제 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꾸준히 올라오면서 21% 정도 올라왔는데 역시나 지금 아바타 관련주는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시장이 좀 반등 나서고 있는데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까지 계속해서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현재가 2,995원에 바로 편입을 해볼게요.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주요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에르도스텐이라는 진해 거담지부터 해서 이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그런 약품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오주가 올라가는 그런 이유와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넘쳐나가면서 뭐 항생제라든가 해열제, 감기약 이런 것들이 지금 품귀 현상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유럽 대륙 전역에서도 항생제 부족 사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다가 독감,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이 트리플 데믹이라고 해서 지금 세 가지 어떤 감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열제, 항생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사재기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상황이죠.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사업을 또 진출하고 있고요. 주요 코로나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화일약품 추가적인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님 오늘은 화일약품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민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헬스케어 관련주 이지케어텍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공략을 했죠. 뭐 차트상 봤을 때 아주 이쁘게 지금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어쨌든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장 부각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직전에 이제 상한가 한번 나왔다가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조만간 2차 상승이 한번 좀 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1,450원 정도 이하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니까요. 수익 관점을 한번 잘 지켜보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야심차게 준비해 주신 매니저님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역시나 저도 제약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 종목도 좀 탄력성이 좀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13,000원이고요.
제일파마홀딩스라는 종목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02620이네요. 002620. 제일파마홀딩스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런 항생제나 해열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품귀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좀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들이 지금 다 테마를 형성해서 며칠 전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충분히 아직은 더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의약품 사재기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계열사가 이제 국제약품, 그 다음에 제일약품, 하여튼 이런 계열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 다양한 항생제들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항생제와 해열제 관련, 이런 항생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장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상한가도 한번 쳤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직전에 이제 바닥권에 대량 거래가 좀 발생되면서 꼬리가 달면서 올라가거든요. 그것은 이제 상당히 있는 매물들을 좀 소화시키면서 매집을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제약주들에 대한 지금 상승 랠리는 제가 봤을 때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다음 주도 마찬가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체력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실 유통물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3일 동안 거래량도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파마홀딩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광선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중에 소개해 주셨던 팜젠사이언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빠르게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 매수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사실은 목표가를 6% 좀 잡아드려가지고 조금 이제 달성 못했지만 아직 추세 살아있고요. 10월 25일 대량거래 터지고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돌파 여부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8,5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등주, 3등주가 1등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집단 면역 체계로 가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가 2,950원에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종목명은요, 비올, 두 글자입니다. 비올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는 335890이고요. 비올이라는 종목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마이크로이들, 미세바늘 RF 고주파 기술을 통한 피부 병변 개선 효과를 할 수 있는 미용기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이제 마스크도 이제 탈 마스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피부 미용기기 수혜가 기대된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대량으로 3거래 연속세를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오늘 단일로 봤을 때는 목표 수익률 플러스 6%를 제시해드리지만 중기적으로는 3,800원, 9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올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창원 매니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 9,570원에서 G2파워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편입하는 이유는 그 이제 오늘 매일경제에서도 좀 단독 보도로 좀 크게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그 터키에 터키죠. 지금 원전 수주 아랍에미리트의 2배 규모로 지금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눌려 있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그 수급이 불어올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보면은 대형주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한전산업도 움직이는 거 보면 다음 또 추가 수급 들어올 수 있다고 봐서 G2파워 원전 관련주 대장주로서 지난번에도 G2파워 편입해서 한번 수익 냈던 종목인데요. 오늘 한번 다시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 잡을게요. 네, 이렇게 이창원 매니저님은 원전 관련주 G2파워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수익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369와 함께 좋은 흐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